버스커를 걸어다니는 남자. 하지만 오늘은 차를 타고 갑니다. 부산에서 아주 먼 곳 1시간을 달려 송도, 인천 송도로 왔습니다. 난 이거 처음 보는데 이제 플러스예요. 제가 정말 견과류를 너무 좋아해서 요즘 자제를 하고 있는데 이렇게 큰 땅콩을 이렇게 싸게 팔고 있습니다. 이렇게 큰 거를 혼자서 먹는다고? 라고 하시겠지만 아니 아빠는 별로 안 먹어. 니네들이 와가지고서 막 먹는 거. 난 땅콩을 안 먹는 사람인데 여기는 알레르기가 있는 사람인데. 아 그래? 예, 저는 혼자 먹습니다. 요즘 이 노래 따라하지 못하면 노인 소리를 듣는다고 하는데 달디 달고 달디 달고 달디 달고 달디 달은 밤양갱. 아니에요, 다시 해보세요. 달디 달고 달디 달고 달디 달 밤양갱. 여러분들도 한번 따라해 보실래요? 야매주부. 커스커의 단점은 용량이 너무 커서 쉽게 구매가 어렵다는 거죠. 그래서 늘 저희가 미리 먹어보고 여러분들께 추천드리는 이유이기도 합니다. 아, 웨이원 좀 그만 먹어. 그래서 여쭤본 거예요. 한번 새로운 거 시켜보실래요? 네. 이 상품도 여러분들을 위한 궁금증을 풀어드립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릴까요? 비추천입니다. 너무 달아요. 이거는 A1보다 좀 물들고 있다. 우리가 A1 소스에 너무 길들여져 있을지도 모르지만 달짝지근한 맛이 쉽게 받아들여지지는 않습니다. 혹시 아이들이 좋아할 맛인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다시 자세히 들여다보니까 아주 오래된 역사를 가지고 있는 스테이크 소스네요. 1887년부터 사랑받던 소스인데 무려 120년 동안 판매된 소스를 감히 제가 비추천드리는 건 좀 미안하지만 아무튼 제 입맛에는 달아요. 커스커를 걸어다니는 남자가 늘상 가지고 댕기는 보냉 롤링 쿨러. 제가 가지고 댕기는 상품보다 훨씬 튼튼해지고 세련돼 보입니다. 이 상품은 캠핑 가시는 분들도 좋고요. 저처럼 마트용으로 끌고 다녀도 좋을 만한 야외용 아이스박스입니다. 여러분들께 강력히 추천드리는 상품이죠. 구독을 눌러주세요. 최근 우리 둘째 주환이가 꽂힌 군것질이 있습니다. 닭껍데기인데요. 아니 팔다 이젠 닭껍데기까지 팝니까? 닭을 먹으려면 치킨을 시켜 먹지 웬 닭껍데기를 과자로 만들었죠? 근데 너무 조금 들었어. 딸들은 맛있다고 하는데 저는 왠지 먹어지지가 않더라고요. 저는 징그러운 식품을 안 좋아하거든요. 이게 왜 맛있지? 맛있네? 저의 이름은 구독입니다. 구독! 지금부터는 저희 집에서 자주 해먹는 양배추 많이 먹는 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이 양배추 역시 커스코에서 사왔고요. 이 고기도 커스코에서 사온 차돌박입니다. 이 요리 역시 너무나 단순해서 여러분들께서 레시피를 따로 적어놓지 않으셔도 오늘 저녁 바로 해드실 수 있는 수준입니다. 재료는 양배추와 차돌박이 혹은 대패 삼겹살이 있으면 좋습니다. 이렇게 양배추를 두툼하게 썰어 주시고요. 차돌박이는 살짝 실온에 내려놨다가 한 장 한 장씩 띄워집니다. 그리고 냄비나 넓적한 팬이 있으시면 바닥에 차곡차곡 양배추를 깔아줍니다. 소금이랑 후추 뿌려주시고요. 기름이나 물 아무것도 넣지 않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양배추 위에 고기를 깔아줍니다. 역시 소금과 후추간 하시고요. 이게 끝입니다. 소스는 각자 취향에 따라 먹게 되는데요. 저는 개인적으로 샤브샤브 간장 소스가 좋더라고요. 커스코에서 컴비타 마누카 꿀이 최저가 이벤트를 엽니다. 이 오늘 이 가격이 진짜 너무너무 좋은 거야. 지난해 겨울에 야매주부에서 마누카 꿀을 커스코보다 홈쇼핑보다 더더 저렴하게 공동구매를 해드렸더니 이후에 많은 분들이 두 번째 공동구매는 언제냐고 질문해 오셨습니다. 네, 오래간만입니다. 아, 네,
네, 감독님 안녕하세요. 네. 잘 계시죠? 네. 네. 지난번에 저희 진행했던 컴퓨터 관련해서 너무 괜찮은 구성이나 이런 가격이. 아, 그거를 뒤늦게 보신 분들이 마누카꼴 또 살 수 없냐고 그게 계속 막. 우리 전번에 많은 사랑을 받았던 컴퓨터 꿀입니다. 네. 아, 꿀 해달라고 막 그랬었어. 댓글에 엄청 많이 쓰셨잖아요. 아, 지난번에 이걸 엄청 우리가 싸게 공구했잖아. 그랬는데 그때 못 구하신 분들이 계속 사야 된다고 사야 된다고 막 그러셔서 이번에 다시 준비해 온 거지? 지금 이거 코스트코에서도 판매 중인데 거기보다 더 저렴하게 데려왔습니다. 4병에 35만 6천 원인데 오늘 9만 6,800 원. 10만 원도 안 돼요. 뉴질랜드의 청정 지역에서 생산되는 마누카 꿀. 전 세계 80%가 뉴질랜드산으로 그중 가장 유명한 콤비타 마누카 꿀입니다. 마누카는 나무카라는 나무의 이름인데요. 작은 잎과 꽃잎이 달려있는 관목입니다. 하얀색에서 분홍꽃을 피운다고 하는데요. 근데 여기 UMF 이거 10 플러스 이런 거 써있잖아. 네네. 근데 이거에 대해서 맨날 들어도 내가 모르겠어. UMF를 받는 것 자체가 프리미엄이라는 거래요. 시작이 50, 15, 18, 20 이렇게 되는데 등급이 높을수록 효능도 더 높다고 하는데 오늘 공동구매하는 상품은 가성비가 가장 높다는 UMF 10 플러스입니다. 저는 꿀벌 아빠랑 같이 살고 있기 때문에. 근데 아빠는 왜 이렇게 꿀을 좋아해? 꿀벌이야? 저의 별명이 꿀벌이라는 사실 모르셨죠? 꿀을 너무 좋아해서 꿀벌이라는 별명을 갖게 됐습니다. 한 숟갈 정도 먹는다고 해서 달 것 같지만 어우 다네. 꿀하고는 좀 맛이 다른데 많이 달라요. 네, 아주 뒷맛이 허니 그러면 꿀 달다잖아. 이건 아니야. 쌉싸름해. 요게 염증을 잡는 것 같아 느낌에. 오, 너도 같아요. 이거 먹어? 근데 저는 좀 위장이 조금 안 좋아지면서 이제 아빠가 추천을 해주셔가지고 저도 이렇게 먹기도 하고요. 아이돌 붓기 차라고 혹시 들어보셨어요? 아이돌 차입니다. 녹차에다가 레몬 슬라이스랑 꿀을 해서 같이 먹는 거거든요. 그럼 붓기가 빨리 빠진대요. 그래서 저는 그렇게 해서 많이 먹는 편이에요. 유명한 아이돌 차라고 불리는 이유가 걸그룹이나 여배우분들이 이 차를 그렇게 나 그 입안이 잘 헐잖아. 그때 이거를 거기다가 바르잖아? 다음날 없어져. 네. 꿀을 머금고 있으면 이게 좀 많이 완화가 된다고 하더라고요. 나도 입병 잘 났는데. 어디서 구매하냐고요? 영상 밑에 더보기란 보이시죠? 여기도 더보기가 있네요. 여기서 파란색 URL을 누르시면 깜짝 놀랄 가격의 컴퓨터 마누카 꿀을 만나게 됩니다. 우리 아버님 술 드시고 오시면은 꿀 타서 드리는 이유가 있을 거예요. 저는 솔직히 좀 장이 안 좋아서 먹기 시작했고요. 이제 나이가 드니까 면역력 때문에 먹는다고 하는데 사실은 맛있어서 먹습니다. 얼마나 맛있는지 몰라. 아차차차차차. 그리고 컴퓨터 창업주께서는 103세까지 살다가 타계하셨다고 합니다. 뉴질랜드에서는 아주 유명한 장수의 아이콘으로 알려졌는데요. 저도 오래 살고 싶어요.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치킨 요리는 할 줄 몰라도 설명은 백종원 아저씨처럼 맛깔나게 하는 남자. 제가 자주 실수하는 상품인데요. 뼈가 있는 놈과 뼈가 발치된 놈이 있다고 했죠? 북채와 정육 중에 정육을 사오셔야 합니다. 혹시 시골에 산다고 지나가는 닭 때려잡지 마시고요. 일단 흐르는 물에 목욕을 시켜주시고요. 너 닭이라 닦아주는 거야. 후추와 소금을 뿌리고 이제 가볍게 화장을 해줍니다. 밀가루 아니고요. 감자 전분입니다. 이제 팬에 기름을 충분히 둘러줍니다. 굽는 동안 소스를 만듭니다. 이 소스가 가장 중요하죠. 파가 필요하고요.
다진 마늘, 청양고추, 양파, 생강도 필요합니다. 레몬즙이 필요한데요. 레몬주스 이런 거 안 됩니다. 레몬이어야 합니다. 새콤함이 생명이거든요. 마지막으로 화이트 발사믹 식초가 필요한데요. 없으면 그냥 깜장색 발사믹 식초도 상관없습니다. 이제 접시에 양상추와 양파를 깔고 아무래도 매콤한 게 좋겠죠? 코스코에서 구매한 레드페퍼를 뿌리고 아까 만들어 놓은 간장 소스를 부어줍니다. 먹는 방법도 알려드려야 되겠죠? 우적우적 드시면 됩니다. 전체 레시피 적어드릴 테니까 캡처하시기 바랍니다. 코스코에 다이슨 선풍기가 나왔습니다. 가격도 아주 다이슨치고는 저렴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곳에서 정말 한참 고민을 했거든요. 난 한 70만원 하는 줄 알았거든요. 조금 작게 나와가지고 방에다 이렇게 아빠 방에도 놓고 내 방에도 놓고 얘 방에도 놓고 세 개를 사도 100만원이면 가능하니까 딸들의 행복을 위해서 구매를 결심했었거든요. 그런데다가 선풍기뿐만 아니라 겨울에는 온풍기로도 가능합니다. 가정에서 사용 시 17만 2천원이에요. 소비전력이 1865. 네. 전기값을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이 계산법이라면 각 방에서 3개를 틀어대면 한 달에 52만원가량 나온다는데 이걸 살 수 있겠어요? 너무 전기가 많이 듭니다. 이건 회사에서나 쓸 수 있는데 그러니까. 또 회사는 너무 커서 이거까지 보면 안 따뜻해. 어림도 없죠. 이번에는 딸들이 먼저 구매를 포기하더라고요. 헬스. 이번에도 댓글 이벤트 있습니다. 이 마누카쿠를 지난번에 사셨는데 입구를 먹고 어떤 결과가 있었는지 댓글로 남겨주시면은 그분에게 또 입구를 한 병 드립니다. 다섯 명. 또 저희가 또 다 설명 못한 부분이 있잖아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아시는 내용들을 또 자세하게 올려주시면 그런 분도 다섯 명 안에 포함돼가지고 효능과 마누카쿠의 매력에 대해서 잘 설명해 주시는 분에게는 요 꿀 한 병씩 선물합니다.